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소개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작년, 아마 재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저 단테의 신곡 그림 보면서 같이 했는데 중간에 메르스 때문에 한두 번 쉬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확 줄어가지고 그때 담당 선생님께서 굉장히 좌절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아니고 저기 송내역 있는 거기서는 한번 신화 수업을 또 그림 보면서 한 적이 있어서 그때 뵌 분도 계실 듯합니다. 아이고, 보니까 여기 꿈빛 도서관에서 굉장히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네요. 저도 와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청년층에 와서 들을까 합니다. 자, 뭐 한국이 이제 한 10년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 될 것 같다 그러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요. 다들 한 100살쯤까지 살아야 하는 혹은 조금 지나면 120살까지 살아야 하는 그런 때가 돼서 이렇게 인생 2모작, 3모작으로 그 다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뭐 상당히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고 한데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곧 이제 노년에 도착할 것이니까 우리가 그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미 노년을 맞았다라면은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저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키케로 그리고 다음번 두 번은 세네카 이름도 외기 쉽죠? 세 글자니까 그냥 뭐 길면은 외기 힘들잖아요. 무슨 뭐 플루타르코스 어려운데 다섯 글자나 되면 어려운데 키케로 세네카 다섯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로 되어 있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대함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중간에 돈 잘 쓰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혹시 그 키케로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책 가져오신 분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가면 다 있겠지. 그리고 무거워서 안 가져왔더니 아무도 그 책을 안 가져오셨네요. 제가 다 요약을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이고 뭐 열 쪽이나 되나? 이거 얘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굵은 글씨는 제가 혹시 하다가 시간이 없거나 지치거나 그러면 거기만 얼른 찾아서 읽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거 뭐 선동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보기에 조금 아 이거는 참 외워둘 만한 그런 말이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키케로는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문필가고 정치가예요. 그 사람은 그 로마의 대통령직 같은 거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대통령 직위가 1년 임기였어요. 중임 제한은 없고요. 한 번에 두 명씩 뽑아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와 아무개가 집정관이던 해에 그러면 몇 해인 줄 알아요. 그 전에 두 명이 그 다음에 두 명 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와 아무개가 집정관이다 그러면 어떤 해인지 우리 알 수 있게 돼 있는데 키케로 집정관을 지냈었고요. 그 사람 집정관 지낼 때에 국가 전복 음모를 또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남에게 빌렸어요. 한국에도 어떤 정치인 자기 재산 조사하면은 마이너스 얼마 이런 사람 있죠? 수억 빚진 양반도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 빚 못 줘요. 아, 여기 높으신 분 오셨으면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빚지기 어렵죠? 근데 다 믿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 빚을 주는 건데 막 돈을 빌려가지고요. 로마 직책은 전부 명예직이었어요. 돈을 안 줍니다. 그거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렇지 않아요. 전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그 정치에 참여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줘야 돼요. 외국에서 자원봉사하면은 밥값하고 차비 정도는 줍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조금씩 용돈들을 주죠. 그래요. 그냥 무보수로 부려먹는 데는 없어요. 아니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저 UN 인턴직 같은 것들도 다 니네 부모님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뽑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 돈 없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다가 돈 많다고 뻥을 쳤더니 합격했는데 저기 스웨덴 저 스위스에서 살 데가 없어가지고 공원에서 노숙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참. 미국도 좋은 프로그램 많은데 대부분 자비로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점점 금수저, 흙수저 그런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로마는 뭐든 직책이 무보수여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못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봐가지고 어? 저놈이 싹수가 있다 싶으면 돈 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그 집정관이 말하자면 대통령인데 거기까지 다 무보수예요. 그때 막 갈취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지방 총독으로 나가거나 로마가 지중해 연안 다 차지했어요. 이집트 총독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막 돈이 많이 생깁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데요. 로마군이 얼마나 잘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저기 전리품 같은 거 다 장군 소유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 부하들에게 적당히 나눠주고 그걸로 빚도 갚고 한 재산 챙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따 보면 나오겠지만서도요. 로마는 요 집정관 지위까지 간 다음에 전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로마가 1200년 정도 유지된 비결이고 그리고 로마 귀족층이 특권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거예요. 맨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많은 집안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으니까 잘해줘야 되지 않냐고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요 키케로는 옛날 사람들이 생년이 좀 불분명해요. 그런데 대개 106년생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혹은 108년생. 그래요. 108번뇌를 지고 108년에 태어났다고 할까요? 기원전 108년. 그리고 카이사르가 44년에 죽었습니다. 죽을 4자 두 개 겹쳐가지고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두 해인가 있다가 아마 42년에 여기 저 키케로도 죽었을 거예요. 그 이때가요. 로마가 굉장히 내전이 많았어요. 마리우스와 술라부터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그리고 그 밑에 저 아우구스투스하고 안토니우스 3대에 걸쳐서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내전도 지독하게 했어요. 한국에 6.25 못지않아요. 권력 잡으면 상대방 다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굉장히 험하게 한 120년 정도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대개 명분은 한쪽은 민중파, 한쪽은 귀족파 그랬습니다. 근데 요 키케로는 귀족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두 번째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계급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조금 이제 있는 집에 가까운 것으로 그랬습니다. 좀 없는 사람들 편에 드는 이들은 호민관이라고 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농지개혁 같은 거 하려다가 암살당한 거 아실 거예요. 그쪽하고는 조금 대척적인 지위에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면 위인들의 예를 드는데도 야 국유지 나눠주자라고 하는데 반대했던 거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요 키케로는 어쨌든 그 기사 계급에서 출발해가지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 위치에까지 갔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킬리키아 지역의 총독으로 갔다가 거기서 작은 군사적인 성공도 거두고 국가의 내란 음모도 적발하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의 기여는 문필가로서 히랍의 문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요약하고 히랍식으로 여러 가지 저 로마식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근데 지금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시카고 대학이 옛날에는 별로 안 좋은 대학이었는데 어떤 젊은 총장이 와가지고 학생들 고전 읽혀야 된다고. 그래서 고전을 읽히고 나서 갑자기 한 10년, 20년 있다가 노벨상 수상자가 막 쏟아져 나왔다고요. 그래요. 아마 허친슨인가 하는 총장이었을 거예요. 이름은 허쳤다, 허친슨인데 사실은 그렇게 거치지 않고 제대로 맞췄나 봐요. 그래요. 그 양반하고 모티머 애들러라고 하는 분 둘이서 시카고 대학의 저 고전 읽기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게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게 다 나온 게 브리테니카 그레이트 북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브리테니카도 구입하시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도 구입하고 집에다가 그레이트 북스도 구입해서 쫙 꽂아놓고 나는 못 읽지만 우리 자식이라도 읽겠지. 그랬다 다 버린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학생 때는 그게 글자가 빽빽하고 이게 아주 종이도 그 성경이나 저 우리 사전에 쓰는 인디언지로 만들어가지고 얇은데도 굉장히 분량이 많고 좋아서 그거 구하려고 애썼는데 그때는 구할 수 없다가 지금은 헌책방에 가면 대개 한 권에 그냥 만 원 정도씩 살 수 있습니다. 그 브리테니카 그 저 그레이트 북스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까운 데까지 고전이 쭉 있는데 피케로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주 우스운 설명이 있습니다. 서양의 모든 사람이 키케로의 사고방식을 따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너무나 성공했기 때문에 진부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히랍거를 잘 받아들여서 서양 사람들이, 좀 더 서쪽 사람들이 소화하기 좋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양반 오늘 보시는 노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은요. 여러분 여기 저 원전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읽으세요. 저기 저 천병희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그리스 로마 에세이라고 하는 책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이번에 다루는 거. 니코마코스 윤리학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에세이 이렇게 전에 낮권으로도 중간중간 지금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그게 한 권으로 따로 있고 또 세네카의 책들 세네카의 작품들이 인생이 왜 짧은가라는 걸로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와 있었는데 그거 다 묶고 플루타르코스도 따로 수다에 관하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리스 로마 에세이라고 두께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비싸지는 않아요.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내용은요. 여기 나오는 예들 빼놓고는 중심적인 내용이 다 저 플라톤의 국가 일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눠드린 자료에 2장 맨 아래에 이 다음 내용은 플라톤 국가 일권 초반을 모방한 것이다. 여러분 국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어휴, 그럼 플라톤을 어떻게 읽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읽기가 쉽고요. 그리고 재미가 쏠쏠 나요. 일권에 여기 저 뒤에 나오는 욕망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히랍의 유명한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 나이 먹었을 때 죄송합니다. 조금 야한 얘기예요. 가지고 선생님 지금도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소포클레스가 쉿, 이 양반아 조용히 하시게나 그 미친놈이 간신히 잠들었는데 깨우면 어떡하나 이렇게요. 내 속에 광기가 있어가지고 젊었을 때 막 내 멱살을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성적인 욕구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 별 미친 짓 다 하고 그랬습니다. 나이 먹어서 간신히 잠들었는데 네가 말해가지고 깨면 어떡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 여기에도 인용했어요.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그 국가라는 책의 맨 앞에 보면요. 소크라테스가 어디 이웃 도시에 축제에 갔다가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몇 사람이 막 붙잡아요, 강제로. 그러면서 선생님 저희가 몇 명인지 보이세요? 좀 많군 그랬더니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으면 우리랑 같이 가시죠. 그러면서 막 끌고 가요. 하룻밤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얘기도 나누고 밤 축제도 보자는 겁니다. 시작부터 재밌어요. 짓궂게.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뭔 얘기면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막 납치를 해갑니다. 가서 봤더니 거기 부유한 노인이 막 제사를 지내려는 참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서 아이고 당신은 저기 재산을 스스로 모았냐 아니면은 저기 물려받은 거냐. 요즘은 자수성가한 걸 더 높이 치죠. 근데 거기 플라톤은 그렇지 않게 플라톤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페리클레스가 자기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유명한 정치가 집안이고 부유한 집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어쨌든 노인이 아 나는 우리 할아버지보다는 못하고 아버지보다는 좀 낫다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재산을 크게 일구어서 우리 아버지께 줬는데 아버지가 많이 날려놓은 거를 내가 좀 복구는 했는데 할아버지만큼 못 갔다라는 얘기 거기 나와요. 그랬더니 그건 왜 묻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 저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룩한 것에 너무나 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돈 얘기만 하고 돈이 최고인 줄 안다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저도 자수성가한 분 만나봤더니 돈에 조금 인색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잘 못 내놓습니다. 나중에 우리 저기 관대함에 관하여 할 때 한번 보시죠. 우리 관대함이라 그러면 대체로 다른 사람의 실수 같은 걸 너그럽게 그 용서하고 이런 거 관대함이라 그러죠. 그거 말고도요. 영어로 generosity 그래갖고 돈을 잘 쓰는 어떤 덕목 이런 것도 있어요. 남에게 돈 줄 때 관대하다 너그럽다 그래서 돈 문제 너무 깐깐하게 따지지 않고 줄 때 많이 주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두텁다는 후자 붙여가지고 관후라고 그러기도 해요. 어쨌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아유
돈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걸로 플라톤의 국가가 시작되는데 그거 많이 본떴습니다. 자, 플라톤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고요. 키케로 어쨌든 기원전 서기 100년쯤에서부터 40년대 중반쯤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죽을 때쯤 한 60쯤 됐어요. 그래요. 그랬던 사람 정치가로도 유명하고 문필가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다. 독창적인 건 별로 없는 듯해요. 그래요. 자, 서양에서는 그 영어권에서는 시세로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키 발음 잘 안 써가지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 1장의 맨 앞에 키케로가 요거 아티쿠스에게 요 책을 바쳐요. 자기 친구입니다. 아티쿠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키케로의 책을 많이 출판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쇄기 아직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이제 글자 아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한 줄 읽으면 여러분이 한 줄 받았어요. 또 한 줄 읽으면 또 한 줄 받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70부 모였으면 70부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에다가 팔아요. 종이는 아직 없었고요. 종이는 아마 요 키케로 시대보다 조금 뒤에 후한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래서 서양에 전해지기로는 고선지 장군 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아랍권에. 그렇게 해가지고 서양에 나중에 전해졌는데 이때는 파피루스 썼어요. 갈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갈대가 삼각기둥처럼 생겼는데 쪼개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해서 꽉 누르면 즙이 나와서 붙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씁니다. 꽤 그 저 뭐라 그럴까 내구력이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이집트 사막 같은 데서 있다고 발견이 됩니다. 제일 오래된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조금 싸구려 재질이어가지고 양피지가 제일 좋은 겁니다. 양피지 저기 저 짐승 가죽 잘 털 벗겨가지고 쓴 건데 어이 그거 두껍지 않나 싶을 텐데 여러분 저기 학교에서 학생들 속옷 같은 거 보셨죠? 그거처럼 아주 얇은 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색깔도 노릇노릇한 것이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겁니다. 너무 그 귀중한 자원이어서 옛날에 쓰다가 필요 없어졌다 그러면 그 지우고 거기다 다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세에 기독교 문화 번창할 때에 아, 그 이교도들 얘기 다 헛소리인데 다 지워버리지 뭐.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 적어놓은 것 밑에서 저 옛날에 키케로 책도 발견된 게 있어요. 데 레푸블리카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이 일부분만 전해지다가 성 어거스틴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시편 주석 써놓은 거 그거 밑에서 발견된 거 있습니다. 유일본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아티쿠스라고 하는 양반이 키케로의 책을 많이 나중에 그 출판을 했어요. 그래요. 자, 이 아티쿠스라는 이름은요. 아티케 사람 그런 뜻인데 아티케는 히랍의 아테나이, 히랍 수도 주변 지역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처럼. 그래서 그 아티케 조금 있다가 그 얘기 나와요. 이 아티쿠스한테 당신이 근심을 좀 덜어버리라고 이 책을 바친다라고 앞에다 써놨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아테나이에서 당신의 별명뿐 아니라 문화와 지혜도 들여왔다. 이 사람은 아티케에 가서 20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저 말하자면 저 사람 뉴요커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뉴욕에 20년 살다 와가지고 그래요. 저 사람 런던어야 뭐 이렇게. 파리지행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 네가 지금 혹시 굉장히 현명하고 그렇지만서도 시국 때문에 우울할지도 모르겠다. 여기 여러분도 시국 때문에 우울하세요? 그래요. 자, 어쨌든 이때가 기원전 44년에 이거 카이사르 암살되기 직전이에요. 사실은 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로마의 내전이 한쪽은 민중파, 한쪽은 귀족파, 소수정파하고 다수정 저기 저 민주정파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요 히랍식이 아니고 로마식입니다. 히랍식은 직접 민주정이어가지고 추첨제였어요. 그거 지금 하자고 한국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이 그런 주장하세요. 지금 국회의원 그냥 놔두고요. 하원으로 두고 상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추첨해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저기 국회의원 당첨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면 다음 분에게 넘어갑니다. 혹시 공무원이거나 교사나 그러면은 4년 봉직한 후에 다시 원직으로 돌려보내드리고 경력 인정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아니 나 안 한다는 분도 몇 분 봤습니다. 제가. 저도 귀찮아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추첨제로. 그래요.
법안을 제안은 하지 말고 하원 통해서 온거 그냥 토론하고 표결하는 것만 한번 해보자 뭐 그런 한번 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국 단위는 안 하더라도 뭐 부천에서 한번 부천시의회로 한번 해본다든지. 사실은 지방자치제 하면은 이른바 토호라는 사람들 손아귀에 들어가기 쉬워요. 지역 유지 손에 들어가기 쉬워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말로. 그런 사람들 언제든지 내가 국회의원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계속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저기 종교하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죠? 친구들 사이에도 이번에 탄핵 사태 두고서 아마 서로 척 지고 말 안 하게 된 분도 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 잘라버리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도 카이사르 암살 직전이었는데 요 키케루는 말하자면 좀 소수 정파. 그 제가 그 얘기하다 말은 로마는요 모두가 투표권이 있는데 제일 위에 계급부터 재산에 따라서 계층이 나뉘어 있어요. 그 위에 계급부터 투표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결판이 나면은 밑에까지 안 내려가요. 중간에 결판이 안 나면 밑에까지 계속 내려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뭐야 우리하고 다르잖아 왜 그거래?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과두정 상태예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도 대부분 떼부자예요. 부시 집안 엄청나게 부자고 클린턴이 이번에 안 된 이유도 너무 부자여서 그런데 엉뚱하게 또 다른 부자인 트럼프를 뽑았죠. 지금 전 세계 다 부자여서 대통령 되고 대통령 돼서 더 부자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강국 대부분 그래요. 한 10개 꼽아보세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카이사르는 좀 더 부유하고 야 교양 있고 그리고 좀 집안에 뼈대가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지라는 파여가지고 키케로는 그런 사람이고요. 카이사르는 집안 내력이 민주정파였어요. 자기는 또 좋은 집안이었지만 민주정파인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지금 카이사르가 왕 되려고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죽였는데 키케로가 나중에 알고서 아 나도 끼워주지 그랬냐고 그랬어요. 어쨌든 요 무렵에 키케로는 이제 정권에서 좀 멀어져가지고 자기도 우울하게 지내고 아티쿠스한테도 너도 우울하지 않냐고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을 쓴 목적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틀림없이 다가올 공통의 짐, 노년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싶어서다. 자, 이거 되게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약간 위협조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치는 거 그거 강조하죠? 그런데 거의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닥칠 위험이 바로 장수라는 위험이에요. 요새 다들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대기업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요. 들어가 봐요. 대개 10년 안에 그만둬요. 그거밖에 안 되나 싶을 텐데 대기업 10년 정도밖에 못 다니는 게 그게 통계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물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야 억지로 공부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50도 안 돼가지고 나가려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한국이 노후 복지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많은 분이 어떻게 해? 남은 저기 퇴직금 가지고 어떻게 좀 불려보려고 그러다가 많이 실패들을 하세요. 특히 저기 사기 많이 당하는 3대 직종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 군인. 그래요. 늘 규칙적으로 저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 그리고 교사, 공무원 하다가 보면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세상 경험도 많고 사람 보는 눈도 좀 있어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아니래요. 나이 60 먹으면요. 사기꾼 알아보는 능력이 갑자기 확 떨어진답니다. 사기범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 사진하고 보통 사람 사진하고 섞어놓고요. 젊은 사람한테 한번 골라 그러면 상당히 잘 고른대요. 근데 노인들한테 고르려면 전혀 못 골라낸대요. 그래요. 갑자기 확 떨어진대요. 제가 교도소에도 저기 인문학, 희망인문학 같은 거 하러 가서 봤더니 거기 규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있는 분에게 절대로 물건을 전해주거나 밖으로 전달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상대방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써 있고 교도관들이 여기 뭐라 그럽니까? 거기 갇힌 사람들에게 좀 가혹하게 대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서도 교도관들은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저도 가가지고 저도 가서 보면은 굉장히 해맑은 표정에 아니 그리고 사실 거기 그냥 돈이 없어서 끌려온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중간에 좋은 변호사 사고 여러 산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변호사 계시면 저를 용서하세요. 좋은 변호사 고용하고 뭐 또 이런저런 저기 줄을 대가지고 중간에 다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엔 그냥 제일 어려운 사람만 남아요. 그래요. 같은 죄를 지어도 좀 집안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런 사람은 좀
저 벌도 적게 받습니다. 아, 제가 너무 진실을 얘기하고 있나요? 큰일인데. 진실 얘기하면 위험한데. 그래요. 자, 어쨌든 거기 여러분들 저 사기당하기 쉬우니까 저는 노후에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저 노후 대책이라고 많은 분에게 권고하는데 먹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우, 저 사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망해버렸대. 어우, 불쌍해.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요. 도서관에 책 사달라면 다 사줘요, 요새.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들 하시면은. 저기 옛날에 저 프랑스어 수업 들을 때 어떤 선생님 그런 말씀 하세요. 프랑스에는요,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잘 운영해가지고 평생 직업을 갖지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좀 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기본소득제가 되면 조금 나을까요? 아, 기본소득 얘기하면 또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에게 틀림없이 다가올 공통의 짐, 노년을 가볍게 좀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쓰는데 굉장히 나의 노년을 이 글 쓰는 작업이 편안하고 즐겁게까지 만들어 주었다라고요. 그래서 역시 철학에 복종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시기를 괴로움 없이 보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 철학이라고 써 있는데요. 철학의 원래 뜻 뭔지 아시죠? 지혜에 대한 사랑, 배움에 대한 사랑 그런 것입니다. 배우기 좋아하면은 인생의 어떤 시기에든지 괴로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이제 등향 철학 하시는 선생님하고도 같이 인문학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 아유, 서양 것들은 역사도 우리보다 늦은 것들이,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보다 뒤진 것들이 손끝 기술만 발전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막 분개하시는데, 역사가 그렇게 늦지가 않아요.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책, 히랍에서 나온 역사책보다 뒤늦어요. 히랍에서는 기원전 450년경에 역사책 나왔는데, 저기 중국에 지금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거, 사마천의 사기, 그거 기원전 2세기 겁니다. 그렇고 한 300년 차이 나요. 더 전에 공자님의 춘추 있었대. 있었다고 하면 뭐해요. 주석서만 남아있고 원문 없어요. 헤로도토스 앞에도 딴 거 있었습니다. 딴 사람들 거 보고 쓴 거예요. 남아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그래요. 역사가 짧지가 않습니다. 저쪽 서쪽은 좀 짧을지 몰라도 동쪽은 굉장히 이르고요. 로마는 그 중간쯤에 있는데 히랍보다는 좀 서쪽이에요. 로마도 우리보다 훨씬 일러요. 이거 기원전 1세기 겁니다. 한국에 기원전 1세기 거 뭐 있는지 아세요? 한번 저기 보면 아시죠? 유물들 나올 때 한 번씩 보세요. 대개 유물들 5세기, 6세기 거예요. 서기, 한국에서 나오는 유물들. 조금 올라간다 그래서 3, 4세기. 더 앞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나온 가장 오래된 문헌자료 뭔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기원전 1세기 중반에 요 키케로 요거 쓰일 무렵에 저기 평양의 낙랑구역에서 나온 게 제일 오래된 겁니다. 거기 옛날 대나무 쪼개가지고 여러분, 대나무 쪼갠 게 파피루스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것 같아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대나무 쪼갠 거에다 주간에다가 노노 한 90자 써놓은 거, 그게 제일 오래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1990년대, 역시 평양의 낙랑구역에서 공문서가 나왔다고. 사진 보니까 글자가 상당히 많아요. 마치 신라 장적처럼 거기 몇 호가 있고, 어떤 자원이 있고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그거 제일 오래된 겁니다. 중국이 있지 않냐? 중국도 비슷해요. 중국하고 히랍하고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둘보다 더 역사가 먼저 발전된 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